오늘장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뭐 통신주 정도가 좀 강하고 네. 뭐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네요.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37%의 하락으로 1839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오늘장에 0.4%대 약보 허권을 기록을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포착되고 있는지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의약주와 통신주,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종목군만이 소폭 오르고 있는 반면에 보험과 금융, 철강, 금속주를 중심으로는 오늘 하락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의료 정밀기기, 그리고 인터넷주가 오르고 있는 반면 종이 목재와 금속주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살까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동양기전,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순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LG디스플레이는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LG유플러스, 두산인프라코어를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KTB투자증권, 한화케미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뷰웍스와 성광밴드, 네오이즈 인터넷,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반면에 멜파스와 셀트리온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큐캐피탈, 뷰웍스에 대해서 순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업종별 전략 마련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빛투자연구소의 박상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일 만에 시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이 지금 아까 표현대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봐야 될지, 아니면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온 걸로 봐야 될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지난 8일간 상승하고 이제 9일째 되는 날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그 하락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다시금 또 시장이 지난번 그 박스권 하단이라 볼 수 있는 1700선 아래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계감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8일 동안에 걸쳐서 한 20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그 올라온 데에 따른 그 조정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독일 쪽에서 유로존 관련해서 그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현재 단기간에 급반등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최근에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유로존 위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주가가 되돌림을 보이는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그 다시 또 급락이 나와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장세가 아니다. 이제는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1800과 1900 사이에서 좀 등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운데서요. 아무래도 심리는 좀 안정을 찾았지만은 기술적 반등은 좀 어느 정도 지수상으로 좀 마무리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800과 1900 사이에서는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는 1800선 초반까지 내려오면 매수해서 또 한 1900선 근처로 올라오면 또 매도하고 그렇게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은 좀 단기적인 조정을 좀 감수하고 이전과 같은 큰 그런 폭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좀 길게 보고 보유주식은 보유하고 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좀 선별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스권이 상단과 하단이 조금 높아진 정도의 시각, 뭐 이 정도로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 오늘 뭐 일단 정유주 일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유주가 오늘 좀 네. 강세죠? 네, 그렇습니다. 정유주가 상승하는 것은 오늘 증권사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죠. SK이노베이션의 그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지금 최근에 그 컨센서스보다도 그 높은 수준의 그 이익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정유회사들은 지난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다만 그 외환 손실 부분, 환율이 오르면서 일부 외환 손실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4, 4분기 가면은 또 외환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 떨어진 것과 맞물려서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지금 그 정유업체들이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좋고 4, 4분기에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분간 단기적인 좀 그 변동이 좀 있더라도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그 정유업종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업종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류주 가운데서 뭐 지난주에 SK이노베이션도 추천을 해주셨었고요. 네. 화학주 가운데서 호남석유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SK이노베이션 수익률 장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뭐 13.79%에 달하고 있고요. 네.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도 현재 11.96% 달성을 하면서 아주 좋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달 들어와서 이제 시장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종목 수익률이 난 측면도 있지만 낙폭 과대주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아무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 안정과 함께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에 좀 관심을 가지고요. 개별 실적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그런 주식 쪽에 초점 맞추고 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 이번 그 3, 4분기 실적도 그 양호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회복이 좀 적었던 바로 그 대림산업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은 현재 주가가 그 한 85,8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주 수준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그 한 84,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은 지난 2, 4분기와 거의 유사한 걸로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50억에서 한 1,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수주 모멘텀으로 그 어제 오후에 바짝 상승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미 3분기까지 양호한 수주를 기록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 4, 4분기까지 한 50억 불 가량의 그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지난 그 2008년도까지의 그 PF 잔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그 잔고가 3조가 넘었었는데 지난번에 그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조 한 3천억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그런 부분에서 크게 그 해소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 과도한 하락에 따른 실적 모멘텀 갖고 좀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그 주가가 건설주들 폭락과 함께 이제 과도하게 하락이 있었고요. 지금 단기 반등하고 나서 제한적으로 지금 현재 등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20일선도 돌파 못했는데요. 올해 그 주당 순이익이 한 11,500원에서 한 12,000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주가는 적정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단기 조정 후에 올라오면은 뭐 1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4,000원에서 현재 가격 수준에서 적감해서 좀 검토해 나가시고요. 아래쪽에 손절 가격은 바로 그 엊그저께 그 저점이었던 8만 원을 손절가로 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적 모멘텀을 보면서 대림산업에 관심을 두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